요거를 그냥 뿌려주면 돼요. 버무려도 되고. 와, 이게 너무 괜찮다. 와, 기가 막히네. 아, 티라미슈 인절미? 그런 느낌? 그러네? 틀린 말이 아니야. 먹어볼까? 근데,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와사비 안 넣지. What the? 방금 전에는 생쌀, 이번에는 찹쌀. 찹쌀은 좀 더 잘 되고 쉬워요. 방금 전에 썼던 그 쌀가루로 갈았던 그컵 그대로 굳이 안 닦아도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적당히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살짝 더 넣을까? 요 정도. 한 2컵? 2컵 혹은 3컵? 요 사이 너무 많나? 좀 뺄까? 자, 이거 뭐 쉬워요. 이거 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역시 1분. 다 된거 맞지? 잘 됐어. 아주 잘 됐어요. 어우, 뽀얗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쌀보다 찹쌀이 훨씬 잘 됩니다. 만지면 얘는 뽀득뽀득거려요. 진짜 신기 파는 것 같아. 야, 기가 막히네. 얘는 요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요 믹싱볼에다가 부어요. 반죽을 조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부어놓고. 자, 중간중간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좋아요. 예를 들면은 구독. 댓글 꼭좀 부탁드리면서. 얘는 내가 뭉쳐야 돼. 근데 반죽처럼 막 꽉꽉 뭉치는 게 아니라 물 살살 뿌려가면서 있죠. 이게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베이킹 할 때, 아, 뜨거라. 아, 되게 뜨거운 물이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쌀 반죽을 만들어 갖고, 그거 가지고서 모양 만들어 갖고, 거기다 꿀 넣고, 콩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귀찮은데, 이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하십시오. 특히 남편한테 맡기거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이게 느낌이 좋아. 아, 이게. 이게 슬라임 아세요? 봤어 내가 슬라임 뭔지. 그 애들이 그 젤리 갖고 노는 거구만. 더 해야 돼? 태서 봐? 네. 좀 더 부어봐. 여기다 부어봐. 야, 이 새. 좋아. 이런 식으로 물을 살살 첨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지금 좋다. 지금 좋은 거 같아. 됐어! 떡을 쳐. 그거 어떻게 잘라야 되겠지? What the? 야, 잘 나오는데? 이거 재밌다. 요거 가지고 이제 막 모양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명절 때처럼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송편 만들고 꿀떡 만들고 꿀떡에 콩 넣고 깨 넣고 설탕 넣고 와사비 넣고. 이제 내가 이제 요만큼씩 요렇게 뜯어가지고, 요렇게 동그랗게, 봐봐. 지금 찍고 있지? 자, 방금 요렇게 만들어갖고, 요렇게 해서 탁 때려갖고, 콩이나 뭐랑 넣고, 요렇게 싹 싸가지고, 요렇게 모양 만들면은, 요렇게 하면 이제 꿀떡. Right?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꿀떡은 뭐 여러가지 안에 넣는 거가 꿀떡이긴 한데, 대구 꿀떡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겉에다가 이제 설탕물을 발라먹는 방식이더라고요. 요 꿀떡을 요렇게 모양은 송편보다 좀 작게 요렇게 해서 요 정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요렇게 됐죠. 아주 간단한데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뇨끼처럼 설탕 이 물에다가 살짝 토핑해서 찐 다음에 그걸 토핑해서 드시는 거예요.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재밌다. 느낌이 일단 좋아. 야, 지점토 어릴 때 만드는 딱 그 느낌이다, 그치? 재밌네, 이거. 세 개 끝. 짠짠짠짠짠 끝. 그만. What the?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이 대구 꿀떡 같은 거는 이렇게 찰떡 뭐라 그러지? 요런 거를 뇨끼처럼 물에 데치는 거예요, 얘는. 데치는 게 더 나아요. 찌는 거보다. 약간 찌면 꾸덕꾸덕해지니까. 끝이 매끄러워지죠. 그러면은 흑설탕 요렇게 요거 만드는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약간 요거 흑당 필인데? 브라운 슈가. 요거로 그냥 뿌려주면 돼요. 버무려도 되고. 와, 이거 너무 괜찮다. 와, 기가 막히네. 요렇게 어디 가서 예쁘게 얹을 땐 요렇게. 집에서 먹을 때는 현실은 이거지. 아, 겁나 달게 먹어야 되거든. 그냥 차라리 여기다 넣어 먹을 걸 그랬나? 견과류 뿌릴까? 됐어. 견과류 뿌려 드세요. 됐어.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는 또 우리 요리사님께서 스페셜하게 믹스커피를 쌀가 찹쌀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경단을 만든 거예요. 경단은 근데 안쪽에다가 크림치즈랑 와사비를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먹는 거지. 이건 슈가 파우더. 아, 티라미슈 인절미 그런 느낌. 됐고 위에다 또 뿌려 이거? 이거 왜 뿌려? 아, 티라미슈니까. 그러네? 틀린 말이 아니야. 설득력이 있어. 먹어볼까? 근데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와사비 안 넣지? 설탕 넣고 와사비 넣고 얘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 와, 이거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꼭 해드세요. 기가 막히네.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일종의 호떡을 뒤집어 깐 거지. 그 다음에 뭐지? 티라미슈 꿀떡. 안에 크림치즈, 찹쌀에다가 믹스커피, 그리고 슈가 파우더와 카카오 파우더. 100% 이거는 티라미슈 맛입니다. 와사비 안 넣지? 진짜? 다 생각하니까 못 시켰어.